조금 전에 우리 김홍순 교수님께서 유태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진 한 장이 유태인의 마음을 녹여주었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빌리 브란트 서독 수상입니다. 1970년대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서독 수상입니다.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바로 이 빌리 브란트 수상의 라인강의 기적에서 따온 것입니다. 1970년 12월 7일 이 사진이 나온 것입니다. 폴란드 유태인 묘지, 폴란드의 이름 없는 무명 용사의 묘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독립투사들이 잠들어 있는 동작동 국립묘지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양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완전한 항복, 완전한 굴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경제협력을 해야만 하는데 그중 가장 먼저 찾은 나라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을 싫어하는 것 이상으로 독일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태인 150만 명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학살을 했습니다. 어떻게? 총알이 아깝다고 독가스로 다 살해했습니다. 지금도 유태인이 전 세계 1400만 명밖에 없는데 그 시절 1944년, 45년 그 시절에 150만 명을 학살했으니 유태인의 5분의 1이 바로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학살당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경제협력국가, 새로운 평화를 위해서 빌리 브란트 서독 수상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5년 만에 1970년 12월 7일 폴란드 이름 없는 무명 용사의 묘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동안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국민이 폴란드 국민에게 저질렀던 모든 만행에 대해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은 것은 빌리 브란트 서독 수상 한 명이었지만 이것은 전 세계인 모두의 승리였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을 보는 순간 폴란드 국민의 독일을 미워하는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서 그 이후에 독일과 폴란드가 경제 협력을 이루어서 라인강의 기적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마디의 말보다는 하나의 행동이 더 많은 감동과 더 많은 감화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대표들은, 보수 대통령들은 당선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있습니다. 동서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보수의 대표가 되는 순간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광주 망월동 묘역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 특히 동서간의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다 버리고 동서화합을 이루겠습니다. 광주 5.18 사태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던 많은 분들의 영령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는 그런 벤치마킹,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똑같지 않나요? 모든 자세가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 기시다 총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했는데 독일은 폴란드를 찾아와서 그렇게 현직 독일 수상이 독일 국민이 폴란드 국민에게 저질렀던 모든 만행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일본이 저질렀던 모든 만행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말을 한 일본 수상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며칠 전 기시다 수상도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와서 국립묘지에 참배를 했지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신문화,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리지만은 K-POP, K-컬처, K-푸드 모든 대한민국의 문화가 전 세계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이때 우리의 가장 자랑스러운 정신문화인 충효의 사상의 세계화, 전파 이것을 해서 진정한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날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효의 사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김홍신 교수님께서 20년 후에 나에게 주례를 서주십시오. 주례 선생님을 맡아주십시오. 그 말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기분이 좋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1기, 2기, 3기, 4기 수료식 때 개근했던 분들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명예스러운 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현재까지 4년 개근한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바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환영사를 해주신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이 4년 동안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단 한 번도. 설정수 회장님 맞죠? 우리 장병인 사무총장님 맞습니까? 또 한 명은 여기 서 있는 저입니다. 저야 젊지만은 왜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시느냐? 어떤 경우라도 매주 목요일 충효의 대학 원우들을 만나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평소에 건강관리도 하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 다른 사람들 강의도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감동적인 말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교훈되는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기 위해서 건강관리와 그리고 공부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 충효의 사상의 세계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이나 저는 목요일날 일체 약속을 안 잡습니다. 혹시라도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과의 강의 약속을 어길까 봐.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림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외설적이고 포르노적인 그림입니다. 아리따운 젊은 여성이 나이든 이 노인에게 자기의 젖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좀 주세요. 이 그림은 놀랍게도 남미의 푸에르토리코 국립미술관 가장 좋은 위치에 이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충효의 대학 총장이 이 그림을 보여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정말 가장 명예로운 충효의 대학 강의 때 총장이 정신이 나갔구나. 이런 포르노를 보여주게. 이 사진은 이 남자, 노인이 아버지고 젖을 몰리고 있는 젊은 여인은 딸입니다. 이 노인은 푸에르토리코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민주투사입니다. 푸에르토리코의 독재정권에 맞서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우리나라로 치면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같은 민주투사입니다. 그러자 푸에르토리코의 독재 정권은 이 노인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아무런 고문도 하지 않고 가장 잔혹한 형벌, 음식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음식물을 주지 않고 굶어 죽이는 형벌을 처했습니다. 이제 의사가 진단한 결과 24시간 후면은 이 노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면회를 허용했습니다. 이 딸이 마지막 면회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보는 순간 아버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이렇게 피골에 상접한 얼굴로 뭐든지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 감옥 안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일주일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그 간절한 외침, 아버지의 그 간절한 목소리, 무엇이 먹고 싶다, 제발 먹을 것을 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여자로서의 수치심, 그리고 딸로서의 그 수치심을 다 버리고 오로지 아버지를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가슴을 불어헤치고 젖을 물렸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그림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했던 분들이 이 그림의 설명을 듣는 순간 바로 푸에르토리코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했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이 아버지의 애국심과 이러한 아버지를 위한 딸의 효성에 감동해서 이 그림을 가장 잘 보이는 국립미술관 가장 정면에 이 그림을 걸어놓고 국보 1회로 선정하시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딸의 사랑, 그리고 조국을 사랑했던 이 민주투사의 애국심을 보여주는 가장 멋진 그림으로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그저 내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모든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도 볼 줄 아는 그러한 큰 지혜를 가져야만 한다는 뜻에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나머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가운데 앉아있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온화하고.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위해서 예수의 모델을 찾았습니다. 로마 전역을 뒤진 결과 가장 얼굴이 깨끗하고 가장 평화스럽고 가장 웃는 얼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19살의 청년을 발견해서 예수의 모델로 삼아서 6개월 동안 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차례대로 11명의 제자들의 얼굴을 다 그렸는데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의 제자의 얼굴을 모델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로 예수를 팔아먹은 가롯 유다의 모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국을 찾아야 됩니다. 6년 동안 전국을 찾아서 아주 야비하고 교활하고 배신자의 얼굴, 음모론적인 얼굴, 이런 얼굴을 찾아서 6년 동안 헤맸지만은 가롯 유다의 모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다른 사람을 세 사람이나 죽인 살인자가 그곳에 있는데 그 살인자가 바로 가롯 유다와 같은 교활하고 야비하고 배신자의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죄수를 만나보았습니다. 다빈치가 원했던 그 가롯 유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허가를 얻어서 매일같이 하루에 4시간씩 6개월 동안 가롯 유다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마지막 날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마음은 아픈 거죠. 살인자이니까. 수고했다는 말을 남기자 이 가롯 유다의 모델이었던 죄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요,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아무리 이 죄수의 얼굴을 쳐다봐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죄수가 하는 말이 바로 6년 6개월 전 예수의 모델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6년 6개월 전 예수의 모델이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다른 사람을 막대하고 그런 모습으로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다른 사람을 살인한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을 하죠. 나이 40살이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자기의 얼굴을 책임져야만 한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1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4라는 숫자를 싫어하죠. 죽을 4자로. 그래서 병원 엘리베이터는 4자
자 버튼이 없습니다. F라고 하죠. 또 옛날에 건물을 지었던 건물은 역시 4자가 없습니다. 근데 F 또는 다른 걸로 표시합니다. 서양은 엘리베이터에 13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냥 F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층도 12층 다음에 13층이 아니라 14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축구, 농구, 야구 등번호가 13번이 없습니다. 서양의 번지 수는 12번지 다음에 13번지가 아니고 12-5번지 그리고 14번지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팔아먹은 가롯 유다가 이 최후의 만찬에 13번째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하고 여러분 옛날에 영화 제목이 있었죠? 공포영화 13일의 금요일. 그래서 서양에서는 바로 예수를 팔아먹은 가롯 유다 때문에 13이라는 숫자를 금기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얼굴, 자기의 내면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이 충요의 교육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마음밭을 잘 가꾸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삼천겁의 인연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겁이 얼마나 긴 세월인가 이 두 가지 측면에 설명했습니다. 일겁은 불교에서 말하는 일겁은 40리 동서남북 40리 16km의 큰 바위돌을 1년에 한 번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서 선녀의 옷자락이 싹 바위돌을 스치고 지나가고 올라가는데 이 선녀가 1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바위돌을 스치고 지나가서 바위돌이 다 닳아 없어질 때가 되면은 그게 일겁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는 1년에 한 번 하늘에서 물방울이 뚝 떨어져서 이 물방울에 의해서 사방 40리의 바위돌이 다 닳아 없어지면 그것이 일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일겁이 긴 세월이겠습니까? 이 일겁이 3,000번이 모여야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인연이니까 여러분의 인연이 얼마나 큰 인연인 줄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의 인연을 영원히 잘 간직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박수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얼마나 인간의 번뇌를 사람의 고민과 갈등을 이처럼 명쾌하게 이야기한 것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만나지 못해서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하루라도 통화를 하지 않으면 그리워지는 그런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화엄경에 나오는 말이죠.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을 버려야 하고 강물이 바다를 만나기 위해서는 강을 버려야 한다. 내가 뭔가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작은 욕심과 이익을 버려야만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기독교 장로지만은 불교 사상에 이렇게 좋은 사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기독교 사상은 사랑을 통해서 인류에게 모든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 이것을 한꺼번에 딱 묶어보면은 이게 결국은 인문학이고 이게 결국은 충효의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사명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원대한 역사적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K-정신문화를 여러분은 실천함과 동시에 전 세계인들에게 전파하는 역사적인 사명에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에게 예를 다하는 멋진 충효의 교육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